안녕하세요. 생활력학 교실의 이만석입니다. 제가 하는 업무 중에 첫 번째 업무가 전화를 받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세 대의 전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전화번호, 그리고 또 요거 하나, 그리고 한 대는 여기 있습니다. 요 이제 뭐 워치라고 그러죠. 뭐 스마트 워치 해가지고 요것도 전화기입니다.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제가 평균 이제 대충 이렇게 잡아볼 때 한 50통 정도, 뭐 못 받아도 한 50통 정도의 전화를 받고, 굉장히 많이, 뭐 너무 오늘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지 해가지고 제가 세어보니까 한 200통 정도까지 받은 적도 있습니다. 뭐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뭐 그게 뭐 힘들다, 뭐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가 오고, 저는 또 그분들 말씀을 듣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이라도 그분들한테 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또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죠. 요즘 들어가지고 부쩍 역학, 이제 생활 역학이죠. 흔히 말해서 사주팔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육값 잡는다,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배우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습니다. 이상하다. 이제 보통 때는 하루에 한 두세 명 정도밖에 그런 문의를 안 하는데, 요즘은 뭐 평균 한 다섯, 여섯 명 정도, 많이 올 때는 한 열, 한 두세 명 정도 전화 온 적도 있습니다.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렇게 생활 역학을 배우겠다, 사주를 배우겠다, 사주팔자를 배우겠다, 이런 분들이 많을까,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답은 텔레비를 보면 나옵니다. 요즘 뭐 미국 금리 오른다, 그리고 뭐 시중 금리 오른다, 뭐 한국은행에서는 뭐 당분간은 동결을 하지만 얼마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시중 은행 금리를 올린다, 뭐 이런 방송들이 부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미국에서 금리를 1%를 올리게 되면 실제 한국은행에서는 그보다는 더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1%보다 조금 더 많이 올리면 그게 시중은행에서는 더 많이 오르게 되겠죠.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일반인들한테 이제 아니면 기업이나 일반인한테 대출을 할 때는 그보다는 또 더 많이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이제 금리가 저도 이렇게 막 경제하고 그런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중 금리가 만약에 이제 그 저기 몇 프로 하더라? 그러니까 한 몇 프로까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5%인가? 그 저때 그 IMF 때인가? 그때 시중 금리가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5%대로 올렸었을 때, 이제 우리 일반인들은 거의 그 20% 정도의 금리를 냈었습니다. 그 이자를 연 20%, 시중은행에서 이렇게 냈었죠. 그와 같이,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2%를 많이 올렸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거는 그 4배죠. 네 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에 뭐, 만 2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은행에 이자를 이제 한 10만 원 정도를 이제 낸다 그러면 이제 금리가 2%대 오르게 되면 그 3배 내지 4배. 그러니까 10만 원이 30만 원이 되고 40만 원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자를 이제 우리가 이제 서민들이 부담해야 될 그 이자는 이제 실제로는 3배에서 4배 정도의 그 이자가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뭐 이렇게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특히 유튜브 해가지고 뭐 금리 인상 이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그 관련 동영상들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그 소리들, 이런 걸 저희들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검색을 해서 쭉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거 보기보다 심각합니다. 굉장히 불안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동영상도 막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금리 인상이 되고 뭐 어쩌고 그러면 이제 이게 서민들한테는 위기죠. 근데 그 위기가 기회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기는 위기일 뿐이고 기회는 기회일 뿐입니다. 위기와 기회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위기가 기회의 계기는 되겠죠. 하지만
위기가 기회다. 이건 말장난하고 똑같은 거죠. 착각이죠,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제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실제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될 이자가 3배 내지 4배 정도로 오른다. 그걸 걱정한다. 이게 위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 그러면 바꿔 말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돈을 은행에서 대출을 안 했다면 이런 위기가 여러분한테 올 필요가 없죠. 돈을 대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자 부담이 많아지는 위기가 온 겁니다. 거지 있죠. 거지. 돈 한 푼 없는 거지. 그런 분들은 절대 부도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했다면 금리가 오르든지 말든지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위기가 닥치고 있다 그러면 위기가 여러분한테 오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과거에 그 위기의 원인을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죠. 바로 돈을 대출을 한 그 원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와 어려움을 여러분이 겪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의 위기는 과거의 내 원인 때문에 생긴 건데 그러면 지금이 기회다?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을 하게 되면 다음에 좋아진다는 거지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의 어려움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뭔가를 준비를 하고 뭔가를 시작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다음에는 좋아진다. 요거 계기로 해가지고 이 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다음에 좋아질 수 있다. 이건 말이 되는 건데 위기가 기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준비죠. 그래서 저한테 이 역학을 배우겠다 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오면 대부분 다 이것 때문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스타벅스 커피숍 차리면 됩니다. 그거 하나 만들어놓으면 한 20억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스타벅스 커피숍 차려놓으면 장소 좋은데 인테리어 막 으리으리하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아니 그냥 오직을 하면 다 이렇게 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뭐 교육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해주니까 돈이 많으면 그거 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뭘 한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돈을 이제 적게 투자하고 아니면 거의 투자하지 않고 사바작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역학 사주팔자 보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죠.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 한번 배워봐라. 배우면 이런 게 좋고 또 이거는 피천이 거의 안 들죠. 배워놓으면 그야말로 책상 하나에다가 볼펜하고 요거만 있으면 됩니다. 뭐 종이 몇 장하고 그 정도 하면 얼마든지 뭐 또 잘한다 그러면 뭐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이 장소가 굳이 좋을 필요도 없습니다. 뭐 의리의리하게 인테리어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2층, 3층, 심지어 산 꼭대기 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주 잘 보고 실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배워봐라, 공부 한번 해봐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제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우선 공부해봐라. 뭐 사무실 차리고 뭐 어쩌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집에서 사부작 내지 틈나는 대로 아니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틈나는 대로 공부를 해봐라.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제가 공부하라고 권하는 이유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게 없으면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만큼 알면 이만큼 보입니다. 요만큼 알면 요만큼 보입니다. 이따만큼 알면 당연히 이따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역학 공부를 일단 해보세요. 해보면 거기에 보입니다. 아, 요렇게 사람들이 사는구나. 아, 요렇게 이 사람이 부자가 되었구나. 아, 요래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난이 되고 부도가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치지고 뻗고 싸우고 미워하고 재판으로 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뭐 어쩌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사주를 보러 오는 사람, 여러분한테 문의를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열심히 성의껏 말해주다 보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거 사례를 내놓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소개를 해주고 연결을 하고 이러면서 조금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은 걸로 저는 알고 열심히 그 대답을
해줍니다. 해주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아 배워보겠다,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오늘 이야기를 요점을 해보면 지금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죠. 그리고 뭐 내가 돈이 있으면 뭐 때문에 은행에 대출을 했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이자가 또 오르니까 뭐 조금 오르는 건 모르는데 3배, 4배 오르면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뭔가 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레기 잡는다는 식으로 뭔가 하려 그러는데 그 하려는 그게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이런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위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과거에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면 앞으로 이게 원인이 돼서 앞으로 지금보다는 나은 더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그 순간에 바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 그걸 뭐 이렇게 나쁜 걸 좋게 만들어 버리고 좋은 걸 나쁘게 이게 역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 과거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요런 일을 당하게 되고 여기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어가지고 하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 요걸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역학이고 사주팔자고 생활역학이지 나쁜 걸 좋게 만들어 버리고 그거는 전혀 아니죠. 자, 이는 이제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저는 그런 대답들을 무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요거 말고 뭐 다른 거 이제 또 물어보면 제가 또 열심히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기는 위기일 뿐이지 위기가 기회는 아니라는 걸 오늘 확실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위기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원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위기를 당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먼 훗날 아니 뭐 그게 1년 뒤든 2년 뒤든 뭐 그거는 상황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만은 먼 훗날 그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지 지금 위기가 기회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걸 저는 오늘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